시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지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흐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조선 독립 만세가 외쳐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태어난 순간,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을 부르는 함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들의 정책수다 울산저널 시민포럼에서는 여덟 번째 얘기로 응답하라 1919입니다. 이에 관한 얘기를 두 분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연구회를 진행하시는 이현우 역사 선생님과 배문석 울산노동역사관 1987 사무국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1운동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8년 11월부터 패전국에 대한 독립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 국제연맹 창설 논의 등 시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역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열망으로 독립 선언서가 나오게 된 것으로 압니다. 3.1운동과 관련된 시위 횟수는 전국과 해외를 합산해 1690회가 넘으며 참여자도 연 인원 100만 명이 넘지만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는데요. 울산에서 3.1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울산에서 이제 3.1운동은 그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3월 1일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3월 1일 날 실제로 전국적으로 만세를 부른 건 아니고요. 서울과 그다음에 평양, 그다음에 이제 부산 정도에서만 연결이 돼서 만세를 불렀고요. 그 대도시가 아닌 이제 일반 지역이면 그 당시에 이제 조그만 군단위 정도 될 건데, 그 당시에는 농촌 사회다 보니까 전파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 전파가 되더라도 사람을 또 모아야 될 것이고, 지역에서. 그리고 난 뒤에 또 준비 작업을 또 해야 될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을 어떤 모이는 시간을 잡아야 같이 만세를 부를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는 오일장이라는 장날이 아니면 모이기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5.1장 때 만세를 부를 준비를 하고, 또 그다음에 태극기도 준비하고 선언서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대체로 가장 많이 만세 운동을 전국적으로 많이 했던 시기가 4월 초가 됩니다. 4월 한달 초.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네. 이제 울산도 마찬가지로 4월 초에 세 군데에서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세 세 군데에서. 군데.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이제 4월 2일 날 언양이고요. 언양. 두 번째가 이제 4월 4일, 그다음에 5일 이틀 연달아 했던 백령. 그리고 이제 4월 8일 날 남창. 이렇게 양창. 세 군데에서 만세 운동이 이제 전개됐습니다. 그때가 그 고종의 인산인 날, 그때 역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거의 몇만 명 모이셔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거를 다 이제 3월 1일 날 만세를 하고 그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제 결정적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멀리는 뭐 1차 28, 세계대전 뭐 1차 영향이 세계대전. 있겠지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모이게 된 계기는 고종의 이제 사망이었죠. 고종 임금이 이제 1919년 초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3월 3일이 인산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종황제의 인산, 그러니까 장례식 날입니다.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림들을 비롯한 전직 관리들, 이런 사람들도 서울로 이제 몰려들게 되는데, 당시 서울을 이제 일본인들은 경성이라 불렀거든요. 게이조라고 이제 발음을 했었는데, 인구가 대략 한 25만에서 한 30만쯤 됐었어요. 1919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 인산일에 참석하기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한 20만에서 3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 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거를 노리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인산을 참석하고 난 뒤에 다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자기 고향으로. 바로 그때 독립운동을 이렇게 퍼뜨리는 어떤 기회로 잡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월 1일 날, 3일 3일, 3월 3일이 이제 장례식 날이라면 좀 더 이틀 빠른 3월 1일 날 먼저 만세를 부르게 됐던 거죠. 실제 울산에서 벌어진 만세 운동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준비 주체가 달랐죠. 달라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언양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천도교 내에서는 그 손병희 선생이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맨 앞에 서 계셨기 때문에 천도교 내에서는 3월 1일에 맞춰서 만세 운동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이미 그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었던 과정이고 그래서 언양 지역의 천도교 지도자들 체육의 선생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진행한 만세 그 독립 선언서나 그다음에 천도교 회보 등을 지역으로 보내는 과정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병영 같은 경우도 그 서울 지역의 병영 지역 출신으로 유학가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이 소식을 병영 같은 경우는 또 나름 그 지역 자체가 이전부터 이제 병영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것처럼 한 성 안에 모여 있었고 또 이전에 그 경상사도 도호부가 있던 지역이니 그 무반의 이제 잔반이나 무반의 가문들끼리의 결속력이 있었던 과정에서 공유되는 흐름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림에서, 유림에 이제 그 근제군고택이 이제 이재락 선생이라고 이제 사셨던, 근제군고택에 사셨던 이재락 선생이 인산에 올라가서 유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다가, 아주 크게 놀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 석계 쪽과 또 이제 웅촌, 그 다음에 이쪽에 퍼져 있는 덕신 쪽이나 퍼져 있는 바로 이제 학성 이씨 가문들의 젊은이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우드 어른들에게 이런 만세 운동이 있었다라는 걸 알리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은 다르지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의 만세 운동이 그렇게 울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천도교가 중심이 된 언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과 무반이 있었던 병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유림 쪽에 남창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세 군데를 지금 얘기하셨네요. 덧붙이자면 이제 남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림들의 근거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남창의 장이 열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남창이라고 하는 장날을 이용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4월 2일 날은 언양 장날이었던 거고 그런데 언양 장날에 만세운동이 벌어지니 이제 일본 경찰과 헌병대에서는 이제 병영이나 각 지역의 장날 다음에 이어진 장날을 막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병영은 장날 그 다음 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날 4일과 5일이었던 거고 남창은 장날 그대로 해서 4월 8일 날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됐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이렇게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울산의 중심지는 울산 읍내일 건데, 울산 읍내에서 이제 만세를 못 불렀잖아요. 지금 보면은 울산 읍내는 놔두고, 지역, 그 주변 지역인 언양, 경령, 남창에서만 만세가 불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왜 울산 읍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것들은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언양에서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걸 이제 일본 경찰들이 알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경계령을 내린 거죠. 울산 전체에 그 장날을 열지 마라. 철시를 명령을 내려서 울산 읍내에서도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장날을 못 열게 하고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하니까 울산 읍내는 만세를 못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제 병영에서 거기도 사실은 장날이 못 됐죠. 장날에는 못 열었는데 장날 다음인 4월 4일 날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영 같은 경우는 장날이 아닌데 사람을 동원해서 만세를 부르려면 사람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이 됐던 그 병영의 청년들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혈기 넘치는 사람 있는 곳. 그게 바로 이제 병영 지금의 초등학교죠. 병영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학교로 가서 그 학생들을 만세 운동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신호를 뭐로 하려냐면 축구. 축구를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일본 경찰들도 요 주의를 딱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냥 초등학교 쪽으로 가게 되면 뭔가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축구를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초등학교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학생들 불러내서 축공을 차는 것처럼 해가지고 만세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 게 뒷얘기가 전해진 거죠. 그래서 병영초등학교를 가면 교정 안에 네. 병영 3.1운동을 묘사한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조각이 이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막 손짓하는 형태로 아. 조각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중간에 동그란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혹시 그 이제 원이 뭘까요? 축구고? 그렇죠. 바로 축구공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등학교라기보다는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니까 나이가 좀 더 좀 장성한, 그죠? 한,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죠? 실제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3.1운동 관련해서 네. 울산시 교육청 이제 사업을 하면서 네. 그 당시 이제 학적부를 이제 실제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평상시 때는 이게 어찌 보면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보기가 힘든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네. 학적부를 들여다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좀 뭐하긴 합니다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으세요, 실제로.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문을 네. 먼저 배우는 거예요, 서당에서. 그래서 한 10살, 12살 뭐 이렇게까지 한문을 배우다가 일정한 이제 어떤 학습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1학년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뭐 2학년으로 그렇죠. 바로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네. 정할 때 안 될 때는 1학년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1운동 때 나이가 많은 분들은 뭐 한 15에서 17 그렇죠. 네. 그 당시에 15, 17이면 벌써 결혼도 하고 예. 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네.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뭐 거의 어른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초등학교에 가서 그 분들을 이제 동원해서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좀 더 장년된 애, 젊은 층을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울산에서 3.1운동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만세를 불렀고 일본은 이렇게 막 잡아들이고 막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 그 연 뭐 100만 명까지 전국에서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 이후의 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3.1운동 직후는 이제 좀 엄혹한 시절이겠죠. 아무래도 네. 뭐 잡힌 사람들은 법률적인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면서 처벌을 받는 과정도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어떤 통치 세력에게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만세를 부르면서 독립을 요구하는 어떤 강렬한 의지를 네. 보여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통치 방식을 바꾸게 했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던 문화통치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1919년 말 또는 1920년 초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그 문화통치의 어떤 부분을 이용하는 네. 일종의 문화운동이라고 해요. 그 당시 표현으로는 네. 문화운동이라 불리는 운동들이 확 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운동의 가장 핵심은 일종의 민중계몽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을 많은 그 어떤 지식인이나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앞장서 네. 했지만 네. 그리고 많은 농민들도 들어오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깨우치지 못하면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결국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 민중계몽이라는 부분을 핵심으로 삼고 네. 그 계몽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주체는 결국 누군가. 그게 바로 젊은 청년이다. 라고 해서 네. 지역 곳곳에서 이제 청년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단체가 이제 막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청년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청년 단체가 주로 하는 게 약 같은 거를 만들게 되고요. 깨우치는 방법은 그밖에 없으니까요. 네. 또는 좀 더 능력이 된다면 낮에 할 수 있는 주학. 주학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기록에는 주로 이거를 학교, 뭐 학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만 하게 되면 재미없고 따분하잖아요. 네. 또 젊은이들을 모아놨는데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운동. 그러니까 체육대회 이런 거, 운동회, 축구 네. 이런 것들을 또 시키고 또 제일 또 좋은 거는 외부에서 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일정 정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강연회를 듣는 거 이런 다양한 형태로 네. 민중 계몽 운동을 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그 1919년 3.1운동 직후에는 문화 운동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조금씩 지나서 한 3, 4년이 지나면 네. 이게 좀 더 의식적인 의식적인 어떤 깨우침을 주는 운동으로 네.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이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네. 구체적으로 네. 뭐를 해야 되느냐. 깨우쳤다. 네. 깨우친 뒤에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 뭐 우리가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의열단 이 얘기 같은 네. 경우는 의열단은 처음에 1919년 3.1운동 직후에 네. 1919년 10월 달에 만주에서 우리는 폭탄이란 걸 던져서 그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세를 부르는 것들 효과를 얻어내고 독립을 해보자. 네. 그렇지만 결국 의열단도 한 5년 정도 폭탄을 던지고 난 뒤에는 그 방법을 버리게 되거든요. 아. 폭탄은 5년 동안 던졌지만 독립은 안 돼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의열단들이 결국 1924년, 25년도에 네. 어디로 가냐면 중국에 있는 육군 군관학교, 우리 치면 중국 육사를 의열단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것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김원봉을 비롯한 그 의열단들이 전부 다 황포 군관학교, 그 별명입니다. 육군 군관학교를 황포강 앞에 있다 그래서 황포 군관학교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 전부 다 입학해서 수령명이 네. 수업을 받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20년대 이제 초반이 지나고 23년, 24년 되면 네. 의식적이고 목적적인 형태로 운동이 바뀌게 되면서 네. 다양한 이념이 들어오게 되죠. 그쵸. 예를 들면 뭐 무정부주의도 한번 기웃거렸다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주의도 한번 기웃거렸다가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운동이 네. 이제 변화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각 지역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대구 이런 큰 도시에서 그런 게 진행이 됐다가 네. 그런 게 이제 지역 차원에도 확 파급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5년, 26년 되면 지역에서도 서로 그런 것 때문에 경쟁을 하고 대립을 하고 갈등을 막 일으켜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또 깨닫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물의 움직임이 네. 가다가 또 뒤집혔다가 또 가다가 하는 이런 과정 것처럼 네. 그래서 27년 또 28년 되면 뭐 네. 신간회 이런 단체도 만들고 예. 네. 그래서 좌우가 합쳐 한번 합쳐서 또 해보자 네. 이런 형태로 또 운동이 또 발전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결정적인 건 결국 3.1운동 이후에 어떻게 운동이 진행되는 핵심은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3.1운동이 없었다면 네. 그 뒤에 이런 운동이 과연 가능했을 것인가 를 봤을 때 그게 바로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뛰어들어서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 네. 전국적으로 200만 명쯤 된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 사람들이 총칼의 위험을 느껴가면서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어떤 경험 그 각오, 의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런 독립운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저는 그 3.1운동에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발전을 해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만세운동에 참여했건 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은 또 못했던 사람들 스스로 이제 반성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런 감명이 있었을 거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게 바로 청년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에 당시 만들어진 청년 조직이 모두 한 35군데 정도의 청년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네. 35군데를 보면 울산 각지에 다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부군으로 따졌을 때 뭐 구 단위로 한 군데가 아니라 네. 어떤 마을 단위로 동네 단위로 크게 모이는 단위로서는 다 청년회가 하나씩 있었던 거고 또 이제 그런 청년회들이 청년회끼리도 이제 유사한 흐름 네. 또 아니까 또 같이 배짤 맞출 수 있는 데끼리는 또 서로 이제 뭉치게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 읍내 중심에 또 울산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쭉 묶였던 단위들이 이제 울산 청년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모임들을 쭉 가져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병영이나 그 다음에 그 동면 지금의 동구 지역에 그곳 아니 또 언양 청년의 쪽들이 좀 묶인 게 울산군 청년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흐름을 가졌는데 이제 이런 흐름들끼리가 저는 이제 그 성향이 약간 차이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1925년, 26년 넘어가면 이제 그 울산 청년연맹이든 울산군 청년연맹이든 이제 대부분 다 사회주의 계열 쪽의 운동의 흐름에 거의 같이 하거든요. 실제 1923년에 그 관동대지진이 터졌을 때
일본에 유학 가 있던 이제 그 각 지역 유학생들이 대부분 관동대지진을 일단 조선인 학살이나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국내로 잠시라도 피신하듯 귀환을 합니다. 했을 때 자신의 유학생으로 접했던 사회주의 운동이나 또 일본에서 있는 노동조합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 와서 지역의 청년들하고 교류하고 알리는 이런 소통의 자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4년, 25년을 거쳤을 때 지금에는 그 울산 청년연맹이든 울산군 청년연맹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주의 개혁 흐름들이 쭉 만들어졌었던 거고 이 차이를 해소하자 그리고 하나로 뭉치자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신간의 운동이 될 때는 울산 그 청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 두 개의 존재 전체가 묶인 하나의 조직까지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청년의 운동이 사실은 그 1919년 만세 운동 이후에 최소한 10년, 길게는 한 15년 이상을 그 흐름들이 끌고 갔다. 그리고 그런 기운으로 갔던 부분들이 사실 일제강점기 후반 더 이제 각종 이제 중국, 그 중일전쟁이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가는 과정에 다시 이제 문화 통치 그 기간이 깨지고 더욱더 더 군사 통치로 바뀌는 과정 되기 전까지는 바로 그런 청년 조직들의 힘으로써 이제 지역에서의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또 그나마 조선인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고 또 그리고 모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운동들이 전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 저희가 이빨 독립선언이나 3.1 독립선언서 보면 공약해가지고 일본한테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딱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도 이때까지 정책에서 조금 변화하면서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청년회를 하는 걸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방금 요구했던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이런 게 이제 지금도 사실 뭐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그 부분들이 실내용을 보면 뭐 이것도 뭐 재밌는 얘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청년들이 이제 집회를 갖지 않습니까? 자기들 회관에서 이렇게 또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안건을 제출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순사가 와 있어야 돼요. 감시를 하네요. 예, 맨 앞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회를 가질 때 집회를 뭐뭐 때문에 한다라는 안건을 미리 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허락을 받으면 와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 그러면 이제 순사가 와서 자기 우리가 낸 대로 진행이 하는지. 되는지를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진행이 안 되면 순사가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의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그 주의를 세 번을 하게 되면 그날 집회는 그냥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집회산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긴 그 사람은 가서 경찰서로 끌려가서 조사받아요. 조사를 받거나 구리를 먹는 거죠. 거기 태형도 있더라고요. 태형은 모욕적으로 그건 3.1운동 직후에 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네, 네. 엄청 모욕적이던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뚫고 결국 이제 청년 운동이든 그걸 했으면 민족 운동이든 독립 운동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실제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1920년을 거치면서 일본이 통치 전략으로 내세웠던 법체계를 일정히 바꿔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태형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반인권적이고 좀 근대적인 그 봉건제적인 방식의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없애는 게 이제 그런 것 정도인 거죠. 하지만 이제 치안유지법이나 뭐 그 출판법이나 다른 형태로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은 그대로 다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문화통치기관이라는 게 문화가 붙어서 이게 좀 상당히 많은 자유가 줬을 것 같지만 그 자유만으로 행해지지 못했던 그 다양한 형태의 감시나 이런 체계는 여전히 존재했었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1927년, 28년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울산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진행할 때는 신간회 결성 자체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간회 결성을 막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청년 동맹을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막으려고 시도하고 그래서 큰 규합하려고 하는 거라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 작업들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에서 3.1 운동 이후에 이제 청년 단체가 35개 정도 만들어지고 야학이나 주학 그리고 또 신간회까지 쭉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게 절대로 쉽게 모인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감시나 이런 것들이 이 컬처가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뭐 문치교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하나의 정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동일화 시키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세 번째 질문 해드릴게요. 그 현재로 돌아와서 그 지난해 9월부터 울산시 교육청은 그 울산 교육 분야 독립운동 역사찾기 추진 연구의 활동으로 울산 항일운동 관련 학교와 학교터에 QR코드 표지판 설치 스승의 날에 오늘의 학생이 옛 스승을 그린다는 주제로 애니원고의 초상화 그리기 행사 등 빡빡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울산시 교육청에서 이제 작년에 미리 이제 준비가 조금씩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쵸. 올해가 아무래도 3.1운동 100주년이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도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100주년 사업을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해련돼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울산에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작년 말에 사실 좀 배국장님 통해서 제가 이제 이 모임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연구회 모임에. 아, 네. 사실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사실. 그러시죠. 예. 그랬더니 이제 여러 번 찾아오시고 막 이래서 한 번은 같이 해야겠다. 이제 마음에 굳게 먹고 시작을 했는데 네. 하면 할수록 이게 일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커지고. 예, 커지고요. 그래서 방금 읽어주신 것 중에 처음에는 학교에 한 학교에 그거를 만세운동이 있었다는 기념사업 한 번만 하면 네. 되는 거로 처음엔 계획이 됐었어요.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학교로 병영초등학교. 병영초등학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정된 예산을 네. 다 놓고 거기를 기념식 화려하게 하고 네.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네. 그랬더니 더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런 이 형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사업도 결국은 두 번째 읽어주신 오늘의 학생이 네. 옛 스승을 그린다라는 주제로 네. QR코드 현판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또 생각 있는 분들이 또 모여서 아이디어를 또 공유하다 보니까 네. 또 생각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직접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이 독립유공자들을 네. 실제로 자기 손으로 그려보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또 교육청에 들어가는 로비에 네. 직접 그려서 네. 그리고 또 기념행사를 통해서 그 초상화를 액자에 넣어가지고 국민용자 후손들한테 직접 또 전달하는 네. 이런 행사를 또 그러니까 확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또 많은 분들에게 큰 또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들은 그날 행사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네. 자기가 직접 사진만 보고 그랬던 독립유공자들을 그렇죠. 그 액자를 자기가 그린 초상화를 후손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학생들 스스로 굉장히 감명 깊고 감동적인 어떤 표정들을 짓는 걸 보면서 네. 어찌 보면 100년 전의 이야기들인데 네. 요즘 학생들이 모르고 무신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런 데 참여를 해서 그거를 자기 손으로 느끼는 그래서 후손들과도 만나는 과정을 겪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 행사가 네. 아주 좋은, 더 잘 된 거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요구사항이, 요구사항이 늘어나서 네.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욕심이 좀 좀 커지시는 게 아닌가요? 아니, 뭐 제가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저는 그 교육청 사업의 의미가 있는 게 네. 저희가 울산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도 이제 울산 와서 20년째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선조부터 또 그의 선조부터 울산에 뿌리내려 산 게 아니라, 다들 대부분이 이제 산업화 시기 이후에 대부분 다 이주해 와서 또 이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거든요. 이러니 이 도시의 그 바탕이 되는 과거의 역사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가 잘 모르거나 외면하려고 생각 않고도 사실 인지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통사로서의 3.1 만세운동이나 또는 뭐 60 만세운동이나 뭐 이런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를 아는 정도고, 이제 시에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매개했었던 박산징 선생이나 아니면 최은배 선생 같은 네. 큰 이 두 분 정도가 이제 회자되는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그러니까 교육 속에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그 묻혀져 있던 분들을 새롭게 저희가 재조명하고 또한 호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스승의 날에 저희가 기존에 그나마 좀 언급됐던 동구의 보성학교의 성세민 선생님 말고도 네. 그 다음에 이효정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또 조영진 선생님 그 다음에 야학 운동이나 또 어린이 교육에 앞장서셨던 평생을 바치셨던 안태로 선생님 그다음 그 언양 만세 운동 때 인물로만 기억됐는데 만세 운동 이후에 언양 양정학원의 교사로서 그다음에 언양 지역의 야학 운동을 이끌었던 네. 그 이무정 선생까지 이렇게 다섯 분을 새롭게 조명하고 드러내는 거 네. 이것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단편적으로 알거나 아예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저희 스스로도 배워가면서 드러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참석한 학생들부터 또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다 오셨어요. 후손들이 직접 그걸 받으시면서. 네. 서로가 서로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고 또 이날 그 행사를 봤던 뭐 교육청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던 시민들도 뜻깊은 행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하다가 지금 이름을 한 분 한 분 호명하니까 또 그분의 후손이 그동안 좀 고단하게 사셨을 것 같은데 예, 그 지금 현재 학생이 독립운동하셨던 그 후손들한테 이 그림을 또 손으로 직접 그려서 액자에 넣어서 전달하는 걸 상상만 해도 뭔가 이렇게 뭉클하거든요. 네, 정말 기획을 잘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네. 일이 많으시죠? 네. 60 뭐 이것도 네. 하시죠? 네, 뭐 추는 이제 한 6번 중에 두 번 네.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4번 정도를 더 할 네.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사 끝나고 한 달밖에 채 안 되는 6월 10일 날 네. 뭐 보통 1926년 6월 10일 날도 60 만세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이들 서울에서만 있었고 지역에서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3.1 운동과 똑같은 경우죠.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인산인이었고 네. 그래서 이미 독립운동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네. 일본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는 막으려고. 그렇죠. 또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지역 차원에서도 네. 대립관계가 보여요. 지역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서도 순종 이제 그 사망 이후에 그 망곡이라고 그러죠. 곡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경성 쪽을 향해서 요배라고 그러죠. 절을 하는 네. 이런 행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문을 또 닫아요. 실제로. 철시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학교 교장들 대부분 일본인 교장인데, 네. 그걸 금지를 시켜요. 못하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항의하면서 동맹휴학을 하죠. 아, 동맹휴학. 예. 그래서 네. 이제 울산도 이런 동맹휴학을 지금은 이름을 얘기하면 이제 초등학교가 되겠지만, 그 당시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울산 초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남목 초등학교라든지, 네. 그다음에 병릉 초등학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야학 같은 그런 네. 단위에서도 네. 이 동맹 휴학을 하고 네. 망곡을 하고 요배를 하고 네. 또 이제 시장도 문을 닫았고 하는 행위를 하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지역에서 언론 쪽에서 또 그 인산에 참가하는 네. 참배단을 또 조직해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또 일본 경찰들이 그걸 또 막아요. 근데 그거를 속여가면서 그 기차를 타고 몰래 또 서울 올라가는 그런 뒷얘기들도 실제로 전해져서 60만세운동이 서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역 울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역 모든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찌 보면 독립운동에 좀 더 한 발짝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60만세운동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울산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60만세운동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8.15, 그 다음에 이제 보성학교를 기리는 10월달 행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월 3일 학생의 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울산하고도 일정 또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 사건이. 네. 그렇게 해서 총 앞으로 4번을 더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 남목 병영 초등학교 얘기해 주셨고요.
역사책이 아니고 생생한 예, 지역의 현장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 가까이 느껴집니다. 예, 최근에 이간술 기념사업회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간술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분을 얘기하면 노덕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배 국장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이제 이간술과 이제 노덕수를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이제 얘기하시는 그 분도 계세요. 누구냐면 울산에서 나온 인물인데 이간술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학성 이씨 집안의 유력한 가문이죠. 그러니까 그 학성 이씨 중에 그 범서읍에 이제 지금의 이반마을이라 불리는 이반으로 이제 한 문파가 이제 입양을 해서 그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그래서 그 일대가 이제 넓은 평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부를 이제 일궈가는 그 이제 그 유력 가문의 또 재력 있는 집안의 아들로 공부도 잘하셔서 그 사실은 서당에서 공부하다가 서울의 중동고보를 바로 이제 올반에서 초등학교는 안 거치고 바로 들어가시고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바로 일본 동경 그 고사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동경대 사범학과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관문을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조건이 엘리트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되셨는데도 이제 그 귀국해서 동덕 여고부 이제 천도교 개혁 네, 흐름들이 좀 남아 있었던 기운이 있었던 민족학교입니다. 동대 여고부에 이제 지리 선생, 역사 선생을 들어가 계시는 동안 학생들의 만세 운동이나 아까 그 광주 학생 독립 운동이 서울로 펼쳐져서 서울에서 경성 여자 여학생 만세 운동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번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목격하고 학생들이 보시면서 스스로도 그냥 좀 양심적인 민족주의자 정도, 좋은 선생님 정도에서 확 변신하시게 됩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모범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노져가면서 이분 그 별명이 이제 변장의 달인 뭐 이런 게 계신데 잘 안 잡혀요. 끊임없이 그 옷고도 많이 추려셨지만 탈출도 잘하시고 이런 과정에 이제 이전에 이제 유력한 집안의 엘리트하고 전혀 다른 자기 스스로 뭐 숯검댕이를 치는 숯장수 역할하기도 하고 땜쟁이 역할을 하면서도 전국을 돌면서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을 해방 때까지 하셨거든요. 이렇게 존경할 만한 이간술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던 반면 이제 노덕술은 이제 장생포 출신인데 이제 그는 이제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오히려 기계적으로는. 근데 순사라고 하는 과정을 자신의 이제 출세 수단이나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울산에서 순사부로 시작해서 뭐 동네와 그다음에 통영이나 각 지역에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으면서 자신의 계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밀정을 넘어서는 거죠. 이제 실제로 밀정을 풀기도 하는 과정에 경상도, 경상남도 일대를 전체를 순회하면서 독립운동가 타진, 뭐 이렇게 신간의 탄압 아니면 뭐 학생 조직을 그 검거하는 과정에 실적으로 경성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조선인 경찰로서는 상당히 고위직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경부 그래서 저희가 그 영화 이제 밀정 영화에 보면 황옥경부라고 해서 일정이 되게 높은 송강호 연기했던 게 경부잖아요. 이제 이 노덕술도 경부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경부로 올라가서 종로서에 있을 때 바로 이간술 선생하고 조우하게 됩니다. 울산의 두 사람 물론 일면식은 없었겠죠. 근데 이간 선생은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으로 적색 노조를 지도하고 이런 헌신적인 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신 거고 체포가 되신 거고. 이제 노덕술은 바로 조선인이지만 일본 경찰 안에서 높은 고위직 그 관료로서 직접 이간술을 고문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문이 너무나 혹독해서 실제 뭐 저희가 영화 1987에 나오는 박초원이 박종철을 물고문할 때 이런 장면들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벅치니까 억하고 쓰러지더라. 사실은 이 고문의 원조가 다 사실 일제강점기 때 그때 다 나온 거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노덕술이 박초원이나 이근안이나 현대에 와서 고문 그 경찰관으로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실제 스승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조니까 얼마나 더 혹독했겠습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에 그때는 아예 대놓고 현대에서는 비밀리에 했죠. 이것이 인권 문제가 생기니까 감춰놓고 했다면 그때는 대놓고 일상적으로 벌였으니 그것을 다 견뎌내면서도 했던 그 악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간술이라고 하는 오히려 이제 해방 후에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해방 이후에 노덕술은,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나경원 나경원 야당 자유한국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반민특위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해방 이후에 반민족 행위자들, 그 다음에 그 친을 냈거나 부역했던 사람들에서 저희는 제대로 처벌하거나 처단하지 못한 채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반민특위법이라는 이름으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정에 올렸는데 법정에 올릴 때 그나마 올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노덕술이거든요. 노덕술은 경찰 조직에서 되게 악명이 높았던 자니까. 하지만 이승만이 바로 풀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제 이제 JTBC 뉴스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고 방송이 됐었는데 잡혀간 사람을 바로 석방을 이승만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줄 정도였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친일파를 처단하는 것을 당시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과정에 보이듯이 이렇게 되신 거고 이간술 선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친일파들이 그렇게 당하면서도 독립운동을 끝까지 간결히 지키셨지만 해방 후 공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위조집회범이라는 누명이란 그것을 받고 무기징역형으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갇히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안타까움도 있지만 갇히어서 그 한국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그 법적인 아무런 절차도 없이 끌려나와서 총살 당하는 위법한 형태로 총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법한 형태의 총살에 관련돼서는 국가가 잘못했다. 이제 그 배상 결정이 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인물의 과정이 다른 거죠. 완전히. 예. 두 인물이 일제강점기 때도 달랐고 해방 후에도 완전히 교차되는 서로 당관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간수 선생 얘기할 때 노덕수를 함께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조선 정판사 위폐 사건이라고 1946년 11월에 7월 6일인가요? 그 미군정 경찰이 본 거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이 그것도 미군정이 왜 이간수를 검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거 다 조작된 거라고 나온. 일단 그 시기가 이제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죠. 그때 네. 그렇죠. 친박 통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미국이 승전국으로서 패전국인 일본이 통치하던 식민지를 대신 통치하는 거죠. 식민지를 대신 통치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미군정이라고 하는 거죠. 미군이 통치를 하는 시기죠. 3년간.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45년 8월 15일까지는 일본의 식민통치였던 거고 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은 미군정 시기인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죠. 미군의 통치 시기였던 거고 그러다가 48년 8월 15일 돼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45년부터 48년 사이에 경찰을 통제하고 조종한 거는 미군정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판사 사건도 이제 미군정이 75년 말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와서는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몰랐고 실제로 미군들 가운데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겠죠. 왜냐면 식민통치 36년간 일본인들이 통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와 있던 많은 선교사들도 그 사이에 다 빠져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어라고 해야 되죠. 그 당시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결국은 이제 영어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뽑게 되고 영어를 또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 일제강점기 때 일정 정도의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지위를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힘, 권력을 가지려면 또 일본과 또 근친, 가깝게 지내야만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국 그게 미군들이 결국 자기들의 통치를 위해서 누구를 더 좋아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독립을 주장하거나 또는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은 미군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이 볼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1945년 12월 28일 날 모스크바 3상회의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신탁 통치 할 거냐 말 거냐를 내 나라 강대국이 모여서 결정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 당시 조선공산당도
찬성을 했다가 3일 뒤에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좌익이라고 그러죠. 좌익 쪽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쓰게 되는 거거든요. 신탁군집. 그 찬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신탁군집을 반대하는 거는 이제 미군정 쪽에서 그걸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제 신탁 통치를 결국은 반대하는 거고, 또 공산당 쪽은 신탁 통치를 찬성한 게 아니고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결정을 지지한다 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신탁 통치를 주장한 거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때 미국이 주장을 했어요. 네. 오히려 그 당시 소련은 바로 즉시 독립을 시켜주자라는 게 원래 원칙이었던 건데.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자신들의 통치에 결국은 갈수록 이제 소위 조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이라 불리는 세력들이 방해가 된다. 그랬을 때 그 세력을 치해야 되는데 결국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돈줄이죠. 돈줄을 꽉 재는 건데 그 돈줄을 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조선 공산당 재정부장이었던 이관술이에요. 이관술이 바로 재정부장이었다는 거죠. 그 돈줄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재를 쳐야만 조선공산당에 목줄을 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정판사라고 하는 거는 그 식민통치 기간 때 돈을 찍어내던 그 회사가 있던 자리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위패, 가짜 지폐를 공산당의 지시로 만들어서 니들이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사회혼란을 일으킨 거는 너들 책임이다. 네. 라고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최근에 이제 연구를 계속 해본 결과, 그게 거의 조작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재정부장의 자리를 갖고 있던 이관술이 결국 이제 죽게 되는 출발점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해서 노덕술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이랑 고문을 심하게 당하시고 겨우 힘들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해방이 됐다고 좋아했는데 미군정이 들어와서 또 조선 그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고 또 잡아가서 또 고문하고, 그것도 노덕술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때 보면은 노덕술이 직접 할 위치는 아니었고, 그렇겠죠. 이제 노덕술의 지휘를 받는 이제 경찰관들이 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미군정 자료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그 접근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미군정 시계 자료들이 나오면서 정판사 입회 사건에 대한 이제 전말들이 조금 더 알게 됐고, 또 이런 과정을 이제 한국 외대의 임성욱 박사가 박사 논문으로 정판사 그 입회 사건에 그 조작된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좀 드러내는 형태의 박사 논문을 학술적으로는 사실은 그 명예회복 형태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그 정판사라고 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지금 이제 서울의 명동의 롯데백화점, 요새 중국인들이 많이 쇼핑 오는 공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롯데백화점에서 딱 바로 꺾이면 있는 과정에 옛날 조선 호텔 있고 그 앞쪽에 소공동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네. 원래 근택 빌딩이라고 일본의 이름을 딴 그 빌딩 안에 있던 정판사가 그 공간을 조선공산당이 입주를 했는데, 사실은 조선공산당은 정판사의 임세 돈 찍어내는 것을 필요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세기가 있으니 자신들의 기간지를 낼 목적으로 임세기를 활용할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위패를 찍어낸 건 훨씬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입주하기 전에 그 일본인 휘하에서 사실은 그 임세공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원판, 그 집회 원판을 빼돌린 과정이 있었고, 또 실제 일본인들은 귀국하기 전에 해방이 딱 된 바로 그날 일본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일본 일왕이 항복 선언을 했는데 히로히토가 항복했네 짐 싸자 바로 딱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몇 개월 정도를 더 거주하게 됩니다. 실제 자기들은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 그때까지도 지폐는 그대로예요. 새로운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미군정이 도착하기 전까지도 다 일본 엔화를 썼거든요. 그녀는 돌아가는 김에 아이들은 마구 찍어냈던 무정부 상태, 이런 상태에서 그 일본의 그 인쇄업자들이 이미 그렇게 그 위조지폐를 뿌려대기 시작했던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혼란스러우니 원판을 빼돌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미군정 하에서 이제 조사라는 과정이 밝혀졌을 때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덤터기를 아주 씌우기 좋은, 예, 그런 그 과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아까 모스크바 삼상회의 관련돼서는, 삼상회의 관련돼서는 친탁이냐 반탁이냐라고 하는 과정에 아주 결정적으로 동아일보가 사실은 의도적인 저는 오보라고 보거든요. 네. 동아일보가 오보를 해서 미국이 오히려 5년 이상의 더 그 당장의 독립이 아니라 5년 이상 양국 소련과 미국이 분할 통치하자라고 하는 안을 내고, 소련 외무상은 그렇지 않다, 그 기간을 단축해야지라는 건데, 동아일보에는 단지 소련이 영구적으로 분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짓 오보를 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혼란 속에서 조선공산당에서 1차 가격, 그리고 조선정팡사 사건에서 2차 가격, 조선공산당이 해방 이후에 가장 인기, 그러니까 정치의 영향이 셌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패를 찍을 필요도 없이 수많은 정치자금들이 이미 여기 정치헌금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돈이 모여있고 사람이 모여있던 거거든요. 이것을, 이게 저는 저희 현대사의 해방 이후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들, 큰 분기점 몇 가지 꼭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아까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 남한 단독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북한에서 북한 단독정부로 완전히 분단된 체계에서 양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의 독립국가를 가지 못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남한의 그것이 균형치를 맞출 것이 완전히 우위로 넘어가는, 그 공산주의 세력이나 사회주의권이 완전하게 이제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또는 북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 계기점이 되는, 네, 거기에서 그렇죠.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생각하시네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분기점이고, 예, 그리고 그 예전에 일제와 타협을 안 하고, 예, 제대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받아들였던 사회주의 독립운동이 그런 식으로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계기점이 된 걸로 이용하셨다는 말씀,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울산의 역사학과 허영란 교수를 비롯한 그 구술사 모임 기억과 기록의 방에서 작년 10월 3일 울산 보도연맹 학살지를 다녀왔는데요. 청량면 반정고개와 온양읍 대우산 산자락을 탐사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4.19 이후 유족회가 꾸려져 묻혔다가 5.16 군사정권 때 파헤쳐졌다고 하는데, 이제 좀, 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선생님이 이제, 예, 예, 그 초기에 연구했다 하면, 이제 작년부터 사실 저는 이제 한 1년 좀 더 됐어요. 저도 처음에 보도연맹 관련된 울산 학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은 200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뭐 생명과 평화 결사라고 지리사 실상사의 도법 스님이 이제 전국을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평화 결사를 맺어보자, 흐름 만들어보자 해서 전국 이제 탁발 순례를 쭉 도셨는데, 이제 울산에 도착하셨을 때, 울산 백양사, 그러니까 지금 성안동에 있는 백양사 앞에, 네, 예전 보도연맹 희생자들, 학살당한, 그러니까 학살당한 그 피해자들의 무덤이 있었다. 근데 그 무덤이, 그 5.16 쿠데타 이후에, 그 쿠데타 된 군부 독재 그 정부에 의해서 바로 파헤쳐져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원원을 달래는 진원제를 올리자. 근데 저희가 그 진원제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가졌던 관심이 이후로도 이제 조금씩 이어져서 이제 최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앞에 저는 그 정판사 입회 사건이나 이간술 노덕술의 얘기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해방으로 가는 과정에 실제 변절하지 않았던 그 훌륭한, 저희가 존경해야 될 독립운동가들이 이쪽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다수가, 실제로는 국내에 계셨던 분들 다수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사실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저희가 이름을 대면 아는 뭐 이화여대 설립자라고 하는 김한란 뭐 여사라고 보통 부르죠. 이런 분들이나 저희가 이제
뭐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던 춘원 이강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 3.1운동 때나 이런 때는 기라성같이 활동하셨던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변절의 시간들을 맞이하시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사정들은 저희가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옥고를 치르고 탄압이 있었는데도 꾸준히 변절하지 않고 항일정신을 유지해 갔었던, 독립에 대해서 헌신하셨던, 그다음에 민중들과 함께 했었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남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조선공산당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일제강점기 말까지 자표도 풀려나가면, 자표도 탈출하고 고문받으면 변절하지 않고 이렇게 투쟁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을 수 있는 정치 집단이다. 그러니 그 뭐 박헌영이나 여운영이나 이관술 이런 분들이 정치 여론조사를 했을 때 거의 상위권 안에, 5등 안에 다 이분들이 들어갈 정도니까. 그래서 상해 임정에 있는 김구 선생이나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떤 분에서 압도할 정도로 인기가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미군정 하에서 미군정이 돌아와서 통치를 하려고 보니 자신들의 통치 기반이 없고 사회주의를 너무 세니 이것을 억누리한 방식에 사실에서 친일파들이나 친일부역자들, 그들 중에서도 언어가 되는 사람들 적극 채용하게 되는 거죠. 특히 경찰 조직과 군대 조직에 일제 때 경찰에서 고위 관료를 했던 사람들, 일제 때 만주 군관학교나 일본 군대에 부역했던 장교들을 그대로 바로 그 미군정 하에서 그대로 사람들 그 자리를 넣어주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독립운동가는 스스로 아까 얘기했던 정파의 사건을 거치고 무너지게 되는 거고, 친일파와 이 사람들이 세지는 과정에서 바로 전쟁이 터진 과정에 독립운동가나 사회주의 계열의 바로 후손들이나 아니면 지인들, 가족들, 그 다음에 형제들, 또 많은 그 당사자를 바로 그 친일파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갔던 사람들이 공격하고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바로 그 참혹한 전쟁 그 과정에 역사상,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역사상 정부가 저지른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참혹한, 가장 잔인한, 가장 불법적인 바로 국민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덕수 관련해서 이제 좀 재밌는 뒷얘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궁금합니다. 노덕수리 그 반민특위에 잡혔다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6.25 전쟁이 바로 일어나요. 한국 전쟁이. 네. 그래서 헌병으로 특채가 돼요. 육군 헌병으로. 그래서 중령까지인가로 올라가죠. 네. 중령급이니까 어떤 한 지역 단위에 네. 그 지구대 뭐 사령관 정도까지 하는 특혜를 받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네. 사건 뭐 모종의 사건에 걸려서 군복을 벗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라진 줄 알았는데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노덕수리가 울산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요? 네,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와.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선전을 했냐면 바로 빨갱이를 때려잡던 방공투사다 라는 구호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울산에서. 아니, 놀라운 거는 운동을 고문하신 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 분위기가 방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싸웠던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게 먹힐까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덕수리가 물론 떨어졌죠. 7등했던 걸로. 예, 7등인데 한 2,000표 조금 넘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네. 예, 예. 그래도 많이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라졌어요, 노덕수리가. 역사 속으로.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한 곳이 이 사람이 1968년도 죽은 기록이 나오죠. 궁정동. 어제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궁정동? 서울의 종로의 궁정동. 아. 네. 그 죽은 장소가 궁정동인데 네. 그 노덕수리가 죽고 난 뒤에 그 집이 바로 청와대의 안가가 돼요. 그리고 10년 뒤에 그 안가에서 한 사람이 총을 맞아 죽죠. 누굴 것 같습니까? 저기? 그렇습니다. 어떻게 노덕수리의 집이 안기부의
청와대 안가가 돼서 거기서 국가 최고 권력자가 죽게 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노독술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던 어떤 맥, 인맥이면 인맥, 어떠면 어떤 정보 라인의 어떤 맥, 이런 것들이 네.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국가 소유의 안가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그 안가는 1990년대 김영선 정권 때 네. 결국 안가가 뜯겨서 청와대 앞에 있는 바로 무궁화 동산으로 바뀌게 됐죠. 무궁화 동산입니까? 네. 청와대 앞에 가면 무궁화 동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 속에 네. 바로 우리 울산에 네. 참 욕된 인물인 노독술이 관련된 고식이자 동시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권력자가 마지막을 맞이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군대에서 그 옷을 벗게 되는 그 예편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그게 이제 뇌물 횡령이에요. 뇌물 횡령 수수 사건으로 사실은 했던 거죠. 사실은 노독술은 오랫동안 뭐 장택상이나 또는 이제 그 이후에 이승만까지 최고 권력자들이 비호했기 때문에 그 친일파라는 것은 천일공만 친일파는 모두가 아는데도 사실은 대서특필 되고 모든 언론이 다 했던 거니까 그 반민특위에서 단 한 명을 처단한다면 노독술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천일공만 사람인데도 살려놨던 것은 최고 권력자들이었군요. 근데 최고 권력자들도 더 비호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탐욕과 또 뇌물수수나 횡령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잠시 떨어지게 된 거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그렇게 선거에 나왔던 그래서 상당히 파렴치한 모습인 거죠. 사실은 그 자체가 그런 그러니까 어둠의 얼굴에 어둠의 영역 속에 있었던 사실은 역사는 이제 지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렇게 떵떵거리고 권력을 향유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정체성은 일본 헌병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예, 미군정화에서는 또 경찰 친일의 어떤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는 자기 희하의 어떤 경찰이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최고 권력자인데 박정희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 그쵸. 증명은 못해냈지만. 예, 증명은 못했지만. 또 누구를 때려잡았을까?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말 많은 사람을 때려잡았을 것 같은 한국 그림 그렇죠. 현대사의, 예. 이분은 어둠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계보가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 이근안이나 박초원이나 이런 그 공안 쪽에 그런 나인들 이제 사실은 그렇게 그 지금 최근에 독재 정권에서의 공안 나인의 모든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은 수사 방식이나 그들이 대하는 수용자를 대하는 태도들이나 그들이 진행했던 고문 조작은 모두 일제강점기 때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바로 그 뿌리의 그 중간에 그 전도사에 바로 노독술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한 게 고문에서 자백받는 거라면서요. 예, 고문 기술이 예, 몇십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몇백 가지의 고문 기술을 펼쳐냈던 그런 분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보도연맹 그 예,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4.19 이후에 이제 유족회가 꾸려졌다가 5.16 때 다시 그 백양사에 묻힌 그걸 파헤쳤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부탁합니다. 보도연맹은 이제 1950년 이제 그 49년도에 네. 그 조직이 됐죠. 국가적 차원에서. 네. 국가에서 만든 단체인 거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상 전향, 네. 전향한 사람들을 네. 국가에서 네.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겠다, 끌고 가겠다는 게 보도란 뜻이거든요. 보도. 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할 단체인데 막상 전쟁이 나니까 네. 겁이 난 거죠. 이들이 과거에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네. 지금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쵸. 놔두면 네. 내가 당하지 않을까? 겁을 먹고는 네.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희생시킨 건데 울산 같은 경우는 1950년 7월 네. 음력 네. 7월 7일 소위 말해 7월 7석이죠. 아, 네. 그날을 앞뒤로 한 시기에 네. 많이 이제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이제 두 군데죠. 바로 온양 대운산에 있는 네. 그 고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청량의 반정고개라는 곳이 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이지만 증언을 그 조사를 해보니까 네. 방어진 앞바다에 이제 수장을 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는 또 옥동,
옥동의 그, 네. 그 법원하고 공무원 묘지 있는 그 사이, 네. 그 근처에서도 소규모의 학살도 있었다는 이제 증언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묻혀져 있다가 4.19 혁명 직후에 과거를 이제 다시 밝혀내는 유족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유족회가 처음 만들어진 장소가 이제 울산의 3호다리입니다. 3호다리 밑에, 3호다리 밑에 네. 그 유족들 모여라 그래서 네. 연단위로 이제 그 유족들 대표들이 모여서 네. 그 유족회, 울산군 유족회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면단위로 책임자들이 다 있었어요. 네. 그 명단도 이제 웬만큼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면단위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장면 정권이니까, 장면 정권을 통해서 이거를 밝혀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요. 이때 870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한 분이 살아남았었어요. 예. 실제로 그 두동의 그 이전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청도란 분이 옛날에 사셨는데 이분이 잡혀서 네. 학살터로 끌려가는 도중 탈출을 했어요. 그 당시 끌려갈 때 뒤로 철사줄로 이렇게 묶었어요. 철사줄로 이렇게 못 풀게. 근데 이분이 죽을떡 살동해서 이거를 비벼서 철사줄을 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총살 직전에 혼자 탈출을 한 거죠. 밤중이니까. 그래서 이분의 탈출 과정을 이제 얘기해 주는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탈출하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천상리 좀 갔을 때, 자기 고향이 두동이니까 그쯤 갔을 때 그 농가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놀래가지고,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주인이 집을 보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알려지면서 주변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민경대 같은 거죠. 그래서 잡으러 오니까 저수지에 들어가서 코만 이렇게 내밀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숨어 있다가 집으로 갔는데, 결국은 거의 4.19 때까지 거의 10년간을 집 뒤에 굴을 파고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4.19 혁명 직후에 이제 유족회가 구성되고 이럴 때 이분이 나와서 이거를 증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해 가지고 대웅산 고개하고 반전 고개를 파러 갔더니, 그 말대로 진짜 그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총사라는 그 털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쇠, 이 묶었던 쇠줄이 거의 두 트럭분이 나왔다고. 뭐 두 트럭이 거짓말 같지만 어마어마한 두 가마니 정도 분량의 쇠줄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탄피하고 이런 게. 그래서 이분의 증언에 의해서 이제 결국 이게 다 밝혀지고,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울산의 김수선 국회의원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울산의 이 보도연맹 사건은 전국 단위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요. 네.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백양사에 네. 비석하고 네. 그 무덤까지 쓰면서 추모제까지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는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네. 결국 그 비석을 때려부시고 또 무덤을 파헤쳐서 다시 그 해골을 이죠 그걸 끄집어내서 화장을 해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때 활동했던 유족회 회원들 중에 이제 면 단위 책임자들까지 싹 다 잡혀서 감옥을 가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살아나셨던 분 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 비석이 그 군인들이 와서 깼는데 그걸 어디 갖다 버린 게 아니고 그 백양사 앞에 그 터에 네. 묻었대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기가 파헤치고 싶다. 자기는 분명히 거기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울산 보도연맹과 그 뒤에 10년 뒤에 유족 활동이 이어졌었는데, 결국 이제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또 파묻히게 되고, 유족회 대표는 또 감옥을 또 갔었거든요. 방공법 위반 이런 식으로 걸려서.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뭐 잘못한 것이 결국 묻힌 과거를 캐냈다는 게 잘못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울산뿐만 아니라 각지에 그렇게 그 4.19 혁명 이후에 그 보도연맹이나 민간 낙사를 폭로하고 그것을 관련돼서 유족회를 구성됐던 곳의 대표자들은 또한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피해를 받으세요. 받으시고 울산 같은 경우는 네 분이 그렇게 돼서 구속되고 처벌까지 받게 되셨던 과정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두 번 부관 참시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뭐 이전 봉건제 시대에 왕한테 죄를 지은 사람이나 반역자나 역모를 꾸몄거나 이렇게 해서 부관 참시는 있어도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을 유족들이 거의 한 달 동안을 그 일대를 다 뒤져서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역이 부산일보나 당시 부산의 기자들이 그 동행 취재했던 기사나 이런 것이 남아있는데 825개의 두개골 유골을 찾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탄피가 한 20관 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처참한 과정을 눈물로 수습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셔서 유복자로 태어나신 분도 있어요. 유복자나 유복녀 태어나신 분들이 10년이 지나서 10살 나이에 엄마와 부모, 그러니까 그 친척들을 따라서 얼굴도 생판 보지 못한 아버지 그 유골을 찾겠다고 한 달 내내 같이 따라가서 뒤졌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습했는데 수습된 유골 옆에 뭐 이거는 그 허리띠에 이 버클은 우리 내 동생 거야. 이 뭐 여기 단추는 우리 그 남편 거야 라면 아 이 뼈가 우리 남편 뼈인가 보구나 이렇게 그렇게 수습했다는 거죠. 이게 수습해 온 것을 그리고 무덤을 써서 해놨던 것이 사실은 채 1년도 안 돼서 파헤치죠. 그렇죠. 4일 후 다음에 5.16 쿠데타 이후 3일 딱 됐을 때 유족회 간부들을 바로 계엄령하에서 연행했다고 합니다. 유족회 핵심 간부들. 그러니까 나머지 간부들 중에는 그 소문 듣고 타지역으로 도망가신 분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유골을 어느 순간 소리 없이 파헤쳐가서 그 지금은 이제 화장장이 삼동으로 가 있지만 또 삼동 가기 전에 동구에 있었던 거니까 또 동구 이전에 그 남구에 대연동 쪽에 이제 신정 옛날 주공 아파트 짜리 지금 굿모닝 병원 뒤쪽인가 아마 거기가 유저 화장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화장장에서 3일 밤낮을 뗐대요. 그래서 3일 밤낮을 아주 몰래 떼서 유족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데 그 뼈가를 뿌려버린 겁니다. 이제는 다시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 과정 이런 얘기를 이제 과거사위원회 자료나 당시 신문기사나 그 다음에 유족들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 아픈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감싸지 못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후에 유족분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재판도 하셨고 또 전부는 아니어도 재판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 다수가 배상도 받으셨고 울산시가 매년 고유제나 또 추모제 행사를 지내고 있지만 이것을 너무 조용히 이렇게 그냥 묻어진 채 다닌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그때 돌아가신 분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그 뭐 박학규 선생님이나 그다음 고성학교에 뭐 장선재 선생이나 그 장치 집안의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 다음에 박학규 선생님 비롯해 박씨 집안의 그 독립운동가들, 그 외에도 여러 독립운동가 중에 행불되신 분들이 보도연맹에 희생되셨다라고 진작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울산에서 기라성까지 끝까지 변절 안고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그 역사를 바로 잡는 거, 그 역사를 바로 드러내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족들에게만 맡긴 문제는 아니다. 사회가 나서서 지역사회가 품고 사회적 치유가 필요하고 또 그 자체가 바로 이념의 갈등에 시작한 거니까 이념의 갈등 넘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저희 그런 마음 속에 마음이라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제시대 때는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사회주의에 관련됐다는 것만으로 이제 보도연맹에 이제 뭐 이름이 올려져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후손들은 그때 희생되신 분이 나이가 젊더라고요. 그 기록 보니까 20대, 뭐 10대, 30대, 10대 이렇게. 10대부터 50대까지 너르게 있는데 주된 때는 20대, 30대 분들이 그쵸. 제일 많으시고. 네, 20대, 30대 때 돌아가신 거죠. 지역적으로는 이제 농소, 그 다음에 뭐 방어진, 그 다음에 대현, 그 다음 이제 범석, 이런 지역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오셨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 이제 과거사회는 조작용도 있지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하셨던, 또 유관되시는 분들이 한 절반 가까이,
그리고 나머지 한 절반 가까이는 실제 그 48년 국가보안법 만들어주고 보대면 만들 때 명단을 막 채우게 했거든요. 그렇죠. 할당했던. 예. 그래서 진짜 무고하게 배급을 이걸 가입하면 배급에 우선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혜택이 있다든지라는 말을 솔깃해서 아니면 내가 신청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끌려가서 내 이름이 거기 있구나 신분들도 분명히 있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요. 또 그런 분들을 살리려고 그 울산 경찰서 지금은 이제 울산 미술관이 들어선다고 헐린 곳인데 네. 울산 경찰서에 수감돼 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막 싸들고 가서 어떻게든 구명하려고 뒷돈도 많이 쓰고 네. 이렇게 했지만 다 이게 숲으로 돌아갔던 2중, 3중, 4중의 눈물이 얽힌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연좌제에 묶여서 공직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떠한 시민적 권리도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발족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2008년 1월 첫 추모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2009년 2월 사법부에서 국가범죄로 유족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국가범죄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함을 일깨워줬던 거고 저희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음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예. 결국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는 이유는 뭐 지금 현재 내가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인 거죠. 네. 결국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알려면 과거의 내 행적이 어떤지를 알아야만 미래가 잘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서로가 대립이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무관심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이 과거들을 제대로 기억해내고 그것을 올바르게 정리를 해내야만 앞으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어떤 밝은 미래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알아내고 널리 퍼뜨리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100년 전 사건이잖아요. 네.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때도 100년인데 네. 10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배웠던 수많은 이제 우리 국내 한국사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에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때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죠. 해방된 시점이나 한국전쟁 시기까지로 더 당기면 어쩌면 70년 뭐 이런 시간인데 뭐 세대는 한 두 세대에 바뀌었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권력을 가진 분들, 아니면 부를 가지신 분들, 또 아니면 또 이제 보통 평범히 살고 계신 분들, 또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다 그 시대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 갈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나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앙금으로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방 이후에 해방 공간에서 잘 풀어냈으면 좋았겠지만 못 풀어냈잖아요. 저는 그 독일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부역자 관련돼서 사실 공소시효가 없이 그러니까 나치 부역자 중에도 이런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경비를 섰던 사람이 경비 섰던 과정을 숨긴 채 타구에 가서 몰래 숨어있던 걸 잡아내서 90살 된 노인을 법정에 세운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 과한 공권력이다 라는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를 운영하는 시대 정신이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분명하게 그 처벌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속과 준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대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울 것들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 먼저 앞서서 희생하신 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 아픔의 고통을 인내하고 사는 후손들이나 또 그렇게 희생당하신 분들이나 학살 피해자들의 이런 아픔의 사회적 아픔에 대해서는 뭐 처벌까지는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다독거리는 있어야 되고 제대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제대로 이 부분들을 선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저희가 울산이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건 뭐 국가도 해야 되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품의 역할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마음도 가집니다. 특히 보도연맹 관련해서는 울산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더라고요. 네, 1,000명이 넘는. 네, 전국에서 5번 손가락이 안이 드는 네. 가장 희생자가 나왔던.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네, 추모와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때 역사가 그리고 네, 미래가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걸 무겁게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3.1 독립선언서 첫 문장을 보면 우리는 지금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가 첫 문장입니다. 3.1운동의 성과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화제론에 입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국의 시대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신분제사였으나 3.1운동을 기획한 민족대표는 모두 평민 출신이고 종교인, 학생, 노동자, 농민, 상인 등 평민층이 주도했습니다. 3.1운동으로 이웃한 군면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라면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또 많은 사람이 호응해서 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벌였는가 라는 질문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뒷사람들이 반드시 독립의 꿈을 이루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1919년의 간절한 함성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이상 시민들의 정책수다 울산저널 시민포럼의 8번째 이야기 응답하라 1919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